개공무원. 네. 이국주 씨가 요새 조금 나오고 있어요. TV예요? 네. 네. 요새 조금 나오고 있고 이제 다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시 빛을 볼 건지. 뭐 사주 안 드려도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알죠, 이국주. 네. 이분의 성향과 운이 좀 있는지. 근데 이분을 저 뭐 나이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분을 어느 정도 TV에서 봤으니까 그냥 느껴진다고 말씀드릴게요. 이분을 느끼면 어느 정도의 기운의 운기는 상승을 이미 다 했다라고 봐요. 아, 상승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좋은 운기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소진을 했다. 근데 그거를 다 소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게 이제는 그 전에 본인이 생각했던 피크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실 거예요, 이제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완전히 바닥까지 가지는 않게끔 보이고 이분한테 그냥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방송에서는 이제 외적으로 보여지는 면이 뭐 어떤 이미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 위주로 생활하는 그런 패턴들이 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내 진짜 사람을 챙기면서도 실질적이게 그 같이 있는 사람이 좀 외로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외롭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여지기는 챙기는 걸로 보이나 진짜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분들은 저는 외롭게 느껴질 만한 행동들을 그분이 은연중에 많이 하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되게 친데레인데 말을 갖다가 조금 싸퉁바가지없게 하는 거야. 언어라든가 이렇게 말투라든가. 근데 본인은 그냥 내 성격이 조금 괄괄하니까 그 내로남불이네? 와일드하니까 라고 상대방에서 이해해주길 바라는데 그거를 옆에서 듣는 사람들은 좀 상처를 많이 받는 말투라든가 어법이라든가 단어라든가 이런 걸 좀 쓰는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 사람을 진짜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 겉으로 챙겨줄 때 진심으로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셔야지 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잃지 않으실 것 같고 언행 조심하시래요. 결국엔 언행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설이 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음은 이분이 따뜻한 건 맞아. 근데 뭔가에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았던 그런 말들을 좀 많이 듣고 사셨나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좀 말을 좀 거칠게 하고 세게 하는 면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이분은 완전히 땅 밑으로 하락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최고점 피크점까지는 못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는 계획줄 유지를 하실 걸로 좀 보여요. 중간 정도는 정도는 간다. 전성기는 이미 조금 지나갔죠. 이미 끝났다?